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이 아주 시원하죠? 추워요? 지금 38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국회에서 우리 건국 7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많이 왔는데 국회의원 딸랑 6명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대통령 이 건국 기념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가서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북한의 건국 기념일이 9월 9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초청을 받으면 좋다고 쪼르르 달려갈 판인데 이런 사람 과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한 발 한 발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죠?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내후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저지선, 백석이 무너지면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민생은 파탄이 나서 밀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네. 문재인을 찍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참 때 제 지역구 강원도 춘천에 횃불을 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 그때 김진태가 한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젊은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댓글에 내가 하다하다 김진태를 지지하게 될 줄이야. 아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울어야 합니까? 웃어야 합니까? 그렇지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이 정권 잘 되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고지가 머지않았습니다. 고지가 머지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당 야당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시죠?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야 김진태 의원 거기 있지 말고 바로 짐 싸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김진태 너는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이 얘기 기억나십니까?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그러더니 왜 아직도 안 죽고 있냐 저보고 한식도 지나고 청명도 지났는데 왜 안 죽고 있냐 빨리 짐 싸가지고 나와라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 저도 없고 그 당에 저까지도 다 당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버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데 그 당을 누가 당하고 누가 내쫓겠습니까? 거기서 싸워서 당권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애국 우파 우리도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 저 위에서도 하고 저 밑에서도 하고. 맞아요. 저는 오늘 여기에 제일 처음 왔습니다. 만세! 그렇지만 이 똑같은 연설을 여기저기서 해야 될 편입니다. 이거 정말 좀 이상하죠? 네! 답답하지만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 이거요. 때가 되면 태극기 집회 다 합쳐집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최고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다 배신자야. 또 저쪽에 있는 사람 다 가짜야.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머지않아 다 합쳐질 다들 애국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너무 우리끼리 총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이 김진태도 야 어디 가봤더니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내렸더라, 포기했더라, 배신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네. 괜히 안 들어보셨는데 제가 다 소문내는 건가 이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김진태도 저놈이 배신자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왜 내리라? 그런 적 없고요. 제 지역구 춘천에 있는 사무실에 가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아직도 액자에 4개나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애국 우파들 웬만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저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네. 야 이러니까 저놈 이상하다, 당을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배신이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은 제 밥값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밥값 하겠다고요. 자 이제 고지가 머지않았습니다. 저 정권 조만간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지금처럼 이 38도에 나와서 이렇게 땀을 흘리는 여러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